네, 시청자 여러분, 국물 없는 기자회 돌아왔습니다. 6월 27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이고요. 우리 김여성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김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예. 웰컴백입니다. 예, 두 주 만에 뵙나요? 한 달 정도 두 주간이지. 한 달 정도. 5월 30일부터 쭉 쉬었으니까. 아, 그쵸, 그쵸. 예, 그래요. 네, 한 달 됐네요. 지방선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지방선거가 뭐죠? 지방선거 언제 했어요? 예. 언제 했죠? 6월 1일에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아, 네. 어, 좀 있으면 대통령 취임하겠네요. 네. 그래요. 야. 여러분. 아, 5월... 7주밖에 안 지났대. 세상에. 아, 네. 네. 5월 30일은 방송을 아, 쉬었군요. 쉬었고. 네, 그 다음 주는 현충일이라서 또 쉬었고. 그렇죠. 또 두 주는 김용민이가 저기 목사고시 본다고 쉬느라고 네. 또 쉬었고. 아유, 목사고시는 좀 어떻게 되셨습니까? 목사고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예. 진인사했고 대천명 7월 1일. 7월 1일. 그 역대 최고의 물수능이었다는 얘기가 있죠. 아, 물수능? 아, 수능은 아니고. 네, 물목사고시. 아니에요. 그러진 않았고. 네. 아, 어려웠습니다. 아, 어려웠어요. 네, 그렇군요. 예. 아니, 그 시험 문제 갖고 한번 풀어봐. 당신이 풀 수 있어? 한 문제도 못 풀걸? 공부할 시간을 주세요. 제가 그때 그 200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응시를 해서 그때 이제 1교시가 끝나고 이제 친구하고 밖에 나가서 와, 진짜 이번 수능 진짜 어렵다라고 했는데. 몇 년도요? 2001학년도. 네. 2001학년도. 네, 네. 네. 근데 그때가 이제 역대 최악의 물수능. 맞아요. 저 그래서 지금 네. 놀랐다고. 만점자가 서울대 못 갔습니다, 그때. 아, 네. 네. 예. 그랬던 적이 있었죠. 알겠습니다. 01학번? 01학번. 01학번. 네. 알겠습니다. 학번이? 02학번입니다. 02학번? 네. 오, 그래요? 갑자기 확 어려워졌다. 저 때가 물수능이어서. 네. 네. 02때 완전 난리가 났어요. 네, 완전 난리가 났어요. 불수능이 됐어요. 네. 불수능이 있었고 붉은 악마도 있었고. 아, 맞습니다. 2002년. 네. 네. 2002년에 네. 그때 이제 태어난 친구들 월드컵 아, 베이비. 네. 월드컵 베이비.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아, 2학년 그렇죠. 됐어요. 네. 네. 2학년이죠, 2학년. 네. 세상에나. 네. 월드컵 베이비가 많았습니까? 그때 많지 않았을까요? 많지 않았어요. 그 뜨거운 밤에. 통계는 모르겠네요. 예, 그래요. 근데 뭐 그렇게 튀게 많지는 않았었다고. 네, 아, 그래요? 네. 어, 기분만 좋았군요, 있습니다. 그때. 네. 그럼요. 네. 다들 잘 피하셨던 걸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2002년. 그 아들한테 네. 그 또 친구들한테 야, 너희들 2002년 월드컵 들어봤냐 했더니 역사책에서 봤다고. 네, 역사책에 있군요. 역사책에 나온대, 역사책에. 어, 요새는 이게 교과서에 나온다고. 예. 네, 그 교과서. 앞으로 그 수능에서 국사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이탈리아 전에서 몇 대 몇으로 이겼냐. 골든골을 넣은 선수는 예, 네, 뭐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아,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2002년 한국하고 이탈리아 골든골. 그때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내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걸 맞춰 가지고 단독 왜냐하면 그때 연장 골든골 제도가 도입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당시 안영배 편집국장이었습니다. 네. 안영배 편집국장이 다들 뭐 3대 2 뭐 이렇게 했는데 2대 1 이렇게 걸었습니다. 네. 제가 거기다가 아. 2대 1 쓰고 가로 열고 오늘 네. 골든골 심지어 골든골까지 제가 이걸 딱 보고 나 썼을 때 당시 안영배 편집국장이 네. 아 이렇게 하더니 네. 나는 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제가 다 먹었습니다. 이야. 와, 이 정도 거의 기운이면 뭐, 네, 뭐 문어가 따로 없네요. 근데 문어 지능. 문어 지능. 근데 이른바 돈을 네. 한 30만 원 땄다고 일단 계산을 오. 했을 때 네. 어, 그날 저녁에 뭘 했겠습니까? 회식했겠죠. 회식했겠죠. 네. 네. 45만 원이요. 네. 네. 그 회사 인간들 지독한 인간들입니다. 지독하게 목숨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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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저기 정상근 기자는 입사하기 전. 전이죠. 제가 아. 들어갔으면 75만 원 나왔어요. 정상근 선수가 있었으면 네. 아, 숫자가 네. 세 자릿수로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없길 천만 다행이죠. 아유, 그때 월드컵 기억납니다. 그 형님 그때 살 떨리셨겠네. 이탈리아 전. 아, 전 진짜. 아, 그때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저 예전에 같이 낸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도 들어갔습니다. 네. 그 저기 그 후반 45분 끝나기 네.
직전에 가는 거죠. 네. 직전까지 졌잖아, 우리가. 네. 1대1이었죠. 설기현 선수가 아, 그때요. 네.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한 후반 40분 선수가. 좀 넘어서서 아마 42분쯤에 설기현 선수가 동쪽골을 넣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연장으로 들어갔을 때 네. 드디어 이제 와! 제가 이제 했는데 와, 진짜 안정환 저 들어갔을 때 만세를 불렀어, 만세. 근데 이제 그때 그 신문사들이 특히 스포츠 신문이 지방판 마감을 해야 되는데 1대0의 상황이었어. 거기서 이제 마감을 쳐야 된다고 네. 마감 칠 때 통안에 뭐 패배 해가지고 그 타이틀이 그게 날리고 네. 결과가 지는 걸로 나오니까 지고 경기가 끝나니까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 뭐 끌어안고 울긴 했는데 그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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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좋아서 울었는데 슬퍼서 네. 울었다. 슬퍼서 울었다. 그렇게 인쇄가 돼서 지방으로 배달이 됐어요. 어머. 아이고 그래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초판 같은 경우는 네. 무조건 내려 보내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네. 지금 마감 시간이 그래가지고 대형 오보가 났었죠. 예. 아니 뭐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저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 선거 때. 맞아요. 새벽까지 김은혜. 새벽까지 네. 김은혜가 이기는 줄 알고. 중도 일본가? 기호 일보. 예, 기호 일보에서. 저 그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핸드폰으로. 근데 어떻게 지금 이런 기사가 바로 그냥 나왔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근데 그게 아예 인쇄가 돼서 나오기도 했었었나요? 네, 인쇄가 돼서 나왔어요. 아니 뭐 그 현물로 받아본 분이 사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게 됐다니까. 네. 맞아요. 그 옛날처럼 그냥 신문 보고 다 아는 세상도 아니고 뭘 굳이 그걸 못 봐가지고 또. 신문까지 뽑았나 모르겠네. 경기도 일간지니까 네. 뭐 결과는 넣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어떤 사명감 이런 것들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 외 일면 때우기는 조금 어려웠을 그렇지. 테니까요. 뭐 그 막판까지 뭐 혼전 이렇게 다음날 신문을 조간을 찍어내기가 그러니까 받아보는 사람들은 되게 아침 6시 이후에 받아볼 테니까. 얼마나 네. 황당했을까요, 보는 사람들. 근데 대부분 그때 서울 지역 언론 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갔거든요. 왜냐면 안전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뭔가 하나를 선택하기에는 너무 박빙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도박을 할 수가 있지? 제가 봤을 때 편집국장의 도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 딴 데는 그 내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그냥 이기는 네. 걸로 치자. 주문에 이기는 걸로 치자. 우리가 그래서 그 신문 딱 나열해 놓고 보면은. 딱 튀겠죠 이렇게. 딱 튀겠지. 네. 자기들은 맞췄으니까. 그 네. 튀긴 튀었죠 결국. 네. 튀는 걸 원했다면은. 네네. 튀는 걸 원했다면. 성공이긴 네. 하죠. 성공이다. 소기의 목적을, 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아이고 그래요. 아, 어쨌든 그때 그 경기도에서 간신히 이겨가지고 민주당이 면을 세웠지. 네. 네. 사실 김동연의 실력이라기보다는 이재명 지사의 그 경기도 시절 그 성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또 그 이재명 후보의 어떤 원래 했었던 일들을 그대로 계승해서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많았었고 또 계양에서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하면서 워낙 열심히 운동을 했기 때문에 네. 아 경기도 지사였던 사람이 이렇게 영향력을 뻗치는구나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 영향은 뭐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사실 경기도 교육감도 저쪽 보수로 넘어갔지. 그리고 시 맞아요. 아니 시는 아니고 도의원, 네, 도의원. 도의원도 정말 간발의 차로 이제 그랬었죠. 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습니다만은 유력한 도시 지역에서조차도 지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거는 김동연 덕, 민주당 덕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덕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요? 이재명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다수가 많이 간 걸로도 알고 있고. 그래. 경기도에 계셨지 우리 자. 그랬었죠. 김효성 팀. 네. 네. 예. 그래요. 거기서 큰 역할을 하셨고. 지금은 네. 김용민 TV에 있습니다. 김용민 TV. 강성범 TV에 강성범 TV. 네. 네. 뭐 어디 있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네. 강성범 TV에서는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두 분 소개는 안 했습니다. 정상. 아 이제 소개는 안 했네. 아, 안녕하세요. 네. 네. 민동기 기자님 나오셨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요. 자 이것은 저희가 시험. 때문에 또 혹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좀 쉬었는데 네. 저 지난주에 변희재 최대집 이렇게 예, 집회를 열었습니다. 최대집 그분도 있었다는 건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 최대집 회장 앞으로 저기 윤석열을 타도하는 데 있어서 들이받기로 했어요. 연단을 그분은 진짜 들이받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페이스북에서 네. 그 사진을 처음에 딱 봤을 때 처음에 딱 들었던 생각은
합성이다. 이 실화냐? 실화냐 싶은 거죠. 뽀샵질 누군가가 세게 했다. 근데 그게 아니더만요. 그리고 무대 자체도 저희가 봤던 거와는 많이 다르잖아요. 네. 네. 색깔도 많이 다르고 소품들도 다르고요. 네. 놀랐습니다. 아니 그 우리 보수단체 집회에 저희가 먼저 갔어요. 김한매 대표하고 제가 갔는데 제가 그 보수단체 집회에 그 참여한 입장에서 확연하게 이제 그 차이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네. 진보 집회하고의 다른 점. 다른 점이 뭡니까? 네 가지 제가 꼽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 와 진보 집회에서 보기 힘든. 그런 이 인간들이 많은데 누구냐면은 바로 어머니 부대. 아. 엄마 부대 이런 사람들 아니고 어머니 부대. 좀 연세가 있으신 그렇죠, 우리 여성분들. 네. 장년 여성들. 저희 세대 같은 사람들 말고 이제 60 넘으신 분들, 한갑 넘으신 네. 어머니. 아, 그분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그 얼마나 열정이 대단하냐면은 그냥 그 집회 자리를 채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막 그냥 한 마디만 하면 열 마디로 막 호응해주고 막 박수 치고 심지어는 변희재 대표 그 뒷자리 앉아가지고 수건에다 얼음 넣어서 얼음 찜질도 해주고 응원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 헌신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 마치 교회의 권사님들, 네네. 권사님들을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권사님들도 계시지 않을까? 그럼요. 실제로도 전광훈 지지했다가 이제부터 김용민 목사를 지지하기로 했다. 이런 분도 만났어요, 내가 거기서. 극적이네요. 예. 전광훈에서 김용민은 그렇죠. 너무 극과 극인데. 네. 전광훈은 그 사람은 저 마이너스의 정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네. 플러스를 못해. 그러니까 지금도 전광훈하고 한때는 이제 한 동지였다가 지금 저 윤석열이 집권한 이후로 그 전광훈하고 원수가 된 목사들이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 이제 지난 정부 때 그 문재인 정부 후반기 때는 막 전광훈과 함께 한 무대에 서가지고 같이 뭐 문재인이 빨갱이니 이랬던 분들이 지금 상당수가 돌아섰어. 그리고 이제 전광훈은 그 사람들을 마이크 잡고 막 모욕을 해요. 강아지처럼 생겼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잘 보면은 그분 구강 구조가 강아지 같이 생겼어요. 그 목사님. 예.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은 전광훈 지지하는 사람들이 네. 과거에는 전광훈하고 한 동지였다. 지금 전광훈 씹고 다니는 그 목사 있잖아. 그 목사 교회 앞에 가가지고 막 시위를 합니다. 시위를 해요. 예. 회개 기도회. 대단합니다. 뭐 사이가 벌어졌다고. 지금 어마어마해요. 우리 전광훈 지금 전광훈도. 윤석열한테 토라져가지고 윤석열이 무슨 그 이제 자기 말을 좀 잘 들어야 된다라고 줄창 주장했는데 말 듣지 않지. 한 번은 목사들 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이 자리에 윤석열 온다. 안 왔어. 망신당했겠네요. 망신당했지. 지금 빡이 많이 쳐 있어요. 돌아서죠 그러면. 그 변희재 씨가 나한테 그랬거든. 말만 하면 내가 전광훈도 이 집회 세울 수 있다.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것까지는 안 된다. 그렇죠. 그것까지는 내가 다른 건 다 봤겠지만 그건 절대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이 어머니 부대, 어머니 부대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교회 가면은 그 인텔리급 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자들이 있지만은 네. 실제로 교회가 뭐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뭐 물이 새거나 혹은 뭐 갑자기 이 저기 그 오수관이 터져가지고 막 그냥 난장판이 됐을 때 네. 제일 먼저 달려와서 청소하고 닦아내고 이런 분들 꾸준 일들 하시는 분들이 바로 권사님들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그분들은 그냥 뭐 종교가 뭐냐 이걸 다 떠나서 권사님 부대, 권사님 부대, 권사님 부대를 내가 거기서 봤어요. 애쓰시는 분들. 그렇지. 애쓰시는 분들. 그렇지. 진보 집회에서는 잘 보기 힘든 이 권사님 부대. 아, 그 실존을 거기서 봤어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앞서 얘기한 부분이기도 한데 얼마나 뜨겁게 지지 않은지 대단했습니다 진짜. 그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한테까지 처음 왔는데 네. 앉아 있는데 무척 더웠잖아요. 토요일날 네. 아주 그 서울시 서울역 아주 창렬했다고요. 습기도 대단했고 딱 앉아 있는데 앉자마자 갑자기 여기저기서 뭐가 막 뭐가 막 손이 막 달려들어요. 네. 봤더니 그 왜 손풍기. 손풍기. 아~ 네. 손풍기에다가 커피에다 얼음에다 뭐 온갖 것들이 뭐예요.
김용민인지 모르고 그랬던 거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아. 그렇잖아. 김용민이가 변희재하고 같은 편이 되니까 네. 여기 윤석열 같은 편입니까? 윤석열 카드에 있었어. 말도 쓰면 되겠네. 선택적입니다. 선택적으로. 네, 여러분 이거, 진정하세요. 이거 부여를 네.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 이거. 네. 윤석열 카드에 있어서 한 편이 되니까 막 그냥 돌아온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막 그렇게 잃었던 양이 돌아온 길 잃은 양이 내 편이다 싶으면 뭐 과거에 어쨌든 뭐 과거에 어떤 그 사람으로 인식했든 간에 막 그냥 뜨겁게 응원을 해주고 쿨하군요. 예. 그런데 심지어 권사님 나 5만 원만 꽂아 그러면 줄 수 있는 분위기였어 거의. 다르다. 내 그럴 수도 없었지만 다음 집회 경찰이랑 같이 오시길. 아 그래요 정말 내 편이면은 뭐 좀 어제 동지를 만난 것처럼 네. 뜨겁고 뜨겁게 그리고 그 얼마나 그 헌신적인지 네. 거기서 뭐 구체적으로 책을 팔거나 혹은 뭐 돈을 모으거나 그렇진 않았지만은 정말 이 집회가 탄탄한 재정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게 누군가가 빚내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변희재 대표가 그런 말했습니다. 방송에서도 그쪽은 이제 돈이 안 된다. 윤석열 지지론 돈이 안 된다. 아. 윤석열 타도가 돈이 된다는 걸 자기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극우 유튜버들이 자기한테 네. 문의를 해온대. 거기서 강동서 해가지고 돈 버냐고. 아. 돈 번다고 얘기하니까 솔깃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은 집회의 목적이 아니라 돈 벌어서 돈 됩니까? 그러니까 변희재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수는 진짜 보수는 돈을 보고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네. 뭐 조금도 거리낌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이제 변희재 대표는 뭐 돈보다는 사실 아니 박근혜를 자기들이 지지하는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40년형을 구형했고 네. 그랬던 윤석열이한테 윤석열이가 보수 쪽 정당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대통령 됐다고 그쪽에다 줄 서는 것들은 개돼지 아니냐 해놓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먼저 의리를 추구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타도가 이제 돈이 된다 라면서 자기가 이제 깃발을 들었다는 거야.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보수 유튜버 쪽에서는 타도의 깃발을 드는 선수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광훈도 거기 합류한다니까? 큰일 났어 지금. 큰일 났어. 보수 정권이 이루지 못한 협치를 네, 국민통합,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통합을 네. 이 유튜브 세계는 야성이 있어야 살아있을 수 있고 그럼 아니 누구를 반대할 때는 뜨겁게 막 네. 많은 지지자들이 달라붙는데 누구를 찬성한다 이건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나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돈 벌려고 혹은 뭐 이런저런 또 이제 뭐 슈퍼챗이나 후원금 받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아 뭐 우리가 진짜 윤석열을 용서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은 저쪽은 아 이게 돈이 된다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아 내가 장담하건데 네. 그 이은영 소장도 얘기했어요. 그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면은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된다고. 언제 올까요 그날이? 곧 온다는 지금 한 달 만에 한 10% 정도가 네, 한 달 만에 5에서 10이 떨어졌어요. 역전됐잖아요 지금. 네. 네. 근데 이제 실물 경제가 정말 어려워지고 피부로 와닿으면은 그때 30% 내려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진짜 우리가 힘들여서 공들여서 윤석열 반대를 할 필요가 없다. 대세가 그렇게 된다. 근데 사실 걱정이 되는 게 나토 이런 데 가서 무슨 뭐 이상한 소리 뭐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시장만 놓고 봤을 때 흔히 말해서 이제 돈 얘기하셨잖아요. 시장만 딱 놓고 봤을 때 한국의 무역이라든가 경제적인 의존도는 중국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더 많거든요. 그럼 미국은 10% 정도밖에 안 돼요. 깝기도 네. 하고 당장 네. 달걀하고 그 저기 뭐야 쌀 네. 아니 쌀은 아니고 달걀하고 신선식품 우유. 우유 수입할 수 있는 데가 중국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수입한다는 얘기 아니라 그 이게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미국에서 어떻게 조달합니까? 너무 멀죠. 그래서 30% 이상 거의 30% 가까이 25%에서 30% 정도를 중국 경제와 우리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나토가 가지고 나토가 지금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게 원래 나토가 북대서양 쪽이잖아요. 네. 원래
소련 시절 때 소련 견제하려고 만든 군사 동맹인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나라들까지 초청해가지고 중국 견제용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지, 그렇지. 여기 포함시키겠다는 거 아니야?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손해가 굉장히 나중에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외교는 물론이고 무역 관계에 있어서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엄청난 손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 한미동맹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나중에 금리 계속 인상이 되고 계속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요. 네. 아니 우크라이나가 왜 러시아한테 공격을 받았습니까? 나토 가입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나토에 우리가 뭐 사실상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네. 간 것이라면은 러시아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우리? 러시아 저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안성탕면? 아니에요. 어? 뭘 것 같아요? 진라면? 이제 무팡아 전혀 얘기를 안 했던 건데 왜냐하면은 또 싫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안성탕면. 아, 신라면 좋아하세요? 도시락. 아 도시락? 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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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팔도 도시락은 진짜 내 인생의 라면. 이라고 할 정도로 네. 얼굴에서 진심이 느껴지는. 네. 난 진라면 매운맛. 진라면이 맛있다. 심지어는 아 그래요? 네. 진라면 좋아하시는구나. 아, 그래 오뚜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뚜기 라면 중에서 좋아하는 라면이 있어요. 순한 맛은 별로. 네, 진짬뽕. 저도요. 진짬뽕. 진짬뽕도 진짬뽕. 네. 아, 환장하지. 저 참깨라면도 좋아합니다. 참깨라면 맛있죠. 아. 그렇죠. 계란 큐브가 딱 들어있어요. 근데 그 팔도 라면이 팔도 도시락 라면이 러시아에서는 난리 나요. 이건 베스트셀러 정도가 아니야. 맞아. 이거는 거의 국민 라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그래서 지금 팔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거야. 러시아 출길 막힐까 봐. 거기서 만약에 수출지 끊겨봐요. 그러면 팔도는 어떻게 될지 그렇겠네요. 몰라. 러시아 정도의 생산력이라면 그 비슷한 거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렇지. 예. 그래서 하여간 지금 윤석열의 이런 행보를 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윤석열의 뭐 어떤 그 국정 운영 능력 뭐 네. 김건희가 뭐 너무 저기 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데 하나는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어? 타도를 해야지. 뭘 타도를 비평을 할 생각을 해. 타도를 해야지. 어?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 기름 휘발유 네. 넣을 때 살 떨리는 거 아세요? 살 떨리죠. 아니 3,000원이야 지금. 여의도 강남 이런데 3,000원. 아니 그 칸이 네 개잖아요. 네. 마땅 넣을 때 내가 어제 한 칸을 넣었거든. 한 칸? 한 칸만 넣어가지고 달라고 해가지고 한 칸 넣는데 37,700원이 나와요. 아이고 그거 만땅 채워봐. 12만원 13만원 나와요. 그럼요. 저기 카니발 같은 경우 저기 한 14만 5천 원 나옵니다. 만땅 채우면요? 네, 만땅 채우면. 그 차를 몰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맞아요. 예. 이 상황이 계속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아마 들고 일어날 거예요. 주식에 주식.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지. 네. 주식은 이게 난리 났죠. 외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내재적인 문제가 커요. 그럴 것 같아요. 뭐겠어요? 정치죠, 뭐. 맞습니다. 네. 정치에서 특히 김건희의 주가 조작. 아, 맞습니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김건희는 덮으려고 하잖아요. 김건희를 덮으려고 하잖아. 지금 검찰이 윤석열의 검찰이 이런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합니까? 투자 절대 안 하지. 내 돈을 왜 이런 나라에 묻어? 주가 조작이 횡행하는 나라에. 그러게요. 삼성전자 그 사이트 들어가 보셨어요? 아니요. 달린 댓글. 아니요. 김건희 대통령님 여기도 좀 주가 조작해 주세요. 대통령님입니까? 아 그렇게 됐구나. 네, 그런 글이 올라올 정도야. 그리고 그 저기 금리, 요 미국이 미국이 그냥 물가 잡힐 때까지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금리를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복현이가 그저 시중은행장 모아놓고 금융감독원장으로서 대출금리 올리지 말라고. 야 문재인 정부에서 그랬으면 진짜 관치금융 바로 나왔네. 네. 아니 시장에 맡긴다며 그래놓고서는 올리지 마 이씨 뭐 이러고 있어. 안 올리면은 그거 안 올리긴 하겠지. 그러나 그 나머지 조치들 예컨대 이제 대출을 안 하고 네. 그리고 빌려준 것 빨리 돌려받으려고 할 것이고 이러면 죽는 거지 또. 또 뭐가 있지? 주식. 물가, 금리. 물가. 야, 물가 미쳤죠. 못 잡아요. 기름 말씀하셨고. 네. 물가를 못 잡아. 또 뭐가 있었지? 하여튼 지금 이런 그 상황들을 수습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어, 그냥 부동산도 그렇고 연방준비제도 그냥 압수수색하는 것밖에 없어요. 금융이지만 연방준비 예전에 얘기 많이 했습니다. 또 얘기하면 아마 싫어할 분들이 있을 텐데 뭘까요? 여기 저 들으신 분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어디 가서 그 같은 얘기를 한 다섯 번 했다가 외우더라고. 그만하시라고. 뭐냐면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이제 그 이 금리 문제를 다루는 그런 분인데 유명한 분이에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입니다. 예. 그분이 가가지고 어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만났나 봐. 네. 아 그 어, 그럼 대단하신 분인데? 대단한 분입니다. 만날 정도면 실세였지 실세. 예. 그 딱 만나가지고 어 요즘에 그 부부끼리 바꿔서 성행위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스와핑. 스와핑. 네네네. 이 큐렌시 스와프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통화 스와프. 네. 통화 스와프를 했었어야지. 네. 바이든 왔을 때.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가서 짧은 영어로 그 사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하고 악수하면서 악수한 아. 바로 그 자리에서 I want I want 스와프라고 I want 스와프. 연방준비제도 이사장하고 만난 자리에서 만나자마자 악수하면서 I want swap. 상대방 그랬을 것 같아. 야. 나가 이 새끼야. 굉장히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는 그런 후문을 제가 어디서 들었습니다. 네. I want swap. 네, 그래요. 어, 다행히 여기서 처음 하셨습니다. 그만큼 충격도 크고요. 네. 뭐 결국 그래서 뭐 그때 또 외환 위기가 네. 도래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굉장히 우려가 컸는데 잘 넘겼습니다. I want swap 코멘트 때문에 예, 잘 넘겼다는 나중에 알아들었지. 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 그러겠죠. 뭐 그 swap가 네. 아니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었어요. 예. 자, 하여튼 뭐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에 놓였고 어 이게 이제 하반기가 특히 어렵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가을부터 진짜 시작이라고. 가을부터 진짜 네. 재앙적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반등 그래서, 자체가 어려울 거라고. 지금 그래서 저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떨어졌을 때 내가 한 3, 4일 동안 네. 그 식음을 전폐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그런 심정.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안 되죠. 네. 네. 더 많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무너져도 어떻게 식음을 전폐합니까? 우리 저 김유성 네. 팀장님도 그때 그 저 선거 아, 끝나고 나서 네. 사람들과 함께 네. 고기를 먹었다면서 삼겹살을 먹었다. 그렇죠. 굉장히 슬픈 상태에서 삼겹살을 먹었어요. 그러면 막 울었다고. 네, 그렇죠. 울면서도 삼겹살을 먹었어요. 네, 그렇죠. 식음을 전폐할 수는 없어요. 네.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 식음을 전폐할 수는 없는데 그 와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 위로의 말을 하면서 어. 경제를 잘하는 분이야. 네. 별 친한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불현듯 내가 걱정이 돼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종교가 기독교 아니냐, 신이 있다면은 아마 이재명을 구하려고 이번에 낙선을 시킨 것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했더니 이제 하반기쯤 가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거 저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할아버지도 수술 못할 일이다. 아, 신께서 그러셨다면 이재명을 구하고 대한민국을 버리시냐. 그 얘기에 내가 그 저 저도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위로 안 받았어. 그걸 어떻게 위로 받습니까? 아, 근데, 그래서 그런 말을 했었어요. 아니, 그렇다면 이재명은 그나마 그 최악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살아갈 기반은 남겨놓을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윤석열, 돌석자자 윤석열이가 돼가지고 도대체 이게 과연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긴 나도 할 말이 없다. 그 부분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 저기 큰 파고를 개인이 막을 수는 없겠지만 네. IMF 사태 터지고 나서 그때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김대중 정부가 만약에 안 들어섰다고 생각을 해봐. 아이고 끔찍하지. 그쵸. 거의 처참한 수준이었을 거라고. 저희들 다 여기 없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그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에이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 지금 엄청난 파고가 지금 앞에 밀려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안 할 건가 하네. 너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너무 문제의식이 없이 네, 뭐 방법이 없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건 방법이 따로 없다고 너무 혼자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가는 곳이
나토가 아니라 낫또, 먹는 낫또와 관련한 회의인 줄 알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거였으면 좋겠네요. 네. 진짜. 야, 요즘 그 댓글 보니까 정말 살벌하네. 가서 돌아오지 말라고. 네, 네. 그렇더라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잖아, 우리 자 대통령이. 네. 아, 정말 생소한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보통? 저는 다른... 단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 아, 그래. 아, 지난번에 며칠 전에 경찰에 가서 내가 한번 조사받은 일이 있었는데 네. 행정적 필요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행정적 필요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한마디 한 건 있네. 그러나 저는 윤석열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방송이라도 출연해봐. 그러면 억지로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출연하는 일도 없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란 말이 굉장히 낯섭니다. 아, 윤석열이가 언제 대통령이 됐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예. 아니, 김효석 팀장님도 뭐 네. 방송 출연하는 거 없잖아요. 네, 저 유튜브만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서는 보통 강성범 TV에서는 경통이라고 통일하게. 경통이라고. 아, 경통으로 통일했거든요. 예. 근데 뭐 사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뭐 김건희 여사라고 불러서 아무 느낌이 없긴 해요. 그냥 굉장히 그냥 현상이고 객관적 사실이라서 별로 뭐 내가 아무 그냥 뭐 한다고. 기계적으로. 예, 네, 기계적입니다. 네. 그래, 그렇죠? 아니 뭐 그런 표현 쓴다고 뭐 잘못됐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 입. 떨어지지 않는다. 네. 네. 그럴 수 그런 있죠. 말이 안 나와요. 윤석열 네. 대통령 그런 말 안 나옵니다. 예. 자, 그래 오늘 저 이제 이왕이 못할 일을 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40분 만에. 자, 우리 저 민동기 기자님부터 이야기 못할 일 풀어주세요. 네.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MBC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MBC가 이 포스코 내 성폭력 사건 보도를 뉴스데스크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 기사가 보도가 되기 1시간 전에 포스코 측에 사전 유출된 정황이 발견이 됐고요. 네. 그래서 MBC 측에서 이거 지금 감사를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이게 무슨 사건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성폭력 사건이 한 건이 아니고 네 건. 예, 피해자는 한 명인데 네 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그걸 뭐 자세하게 얘기할 그런 성격은 아닌데 당시 이 내용을 이제 MBC 포항 MBC를 비롯한 MBC가 취재를 했고 오. 그래서 이제 이 보도를 하기로 돼 있었던 거죠. 아. 그런데 포스코에 있는 그 해당 부서장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아마 미디어 오늘이 이걸 입수를 한 모양이에요. 네. 근데 이 대화 내용을 보면 그 해당 부서장이 MBC 뉴스 데스크 방송 1시간 전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보냅니다. 방금 들었는데 MBC 8시 뉴스에 포스코 직장 상사 4명이 20대 여직원 집단 성폭행 제목으로 보도될 것 같다고 하네. 본인만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네. 여기서 말하는 본인은 피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목을 사실에 맞게 수정하길 바란다.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피해자에게. 네, 피해자에게. 근데 포항 MBC하고 서울 MBC는 어찌 됐든 포스코 직장 상사 4명이 20대 여직원 성폭력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건을 이제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핵심은 그럼 포스코의 이 해당 부서장은 어떻게 해서 방송이 되기도 전에 네. 리포트의 구체적인 제목과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일단 포항 MBC하고 MBC 내에서는 누군가가 이거는 유출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감사에 돌입한 상황이고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측에 일단 항의 공문을 보내긴 했습니다만 이거 뭐 네. 항의 공문 보낸다고 해서 뭐 포스코 측이 그렇죠. 예, 우리 누구한테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죠. 그렇지, 당연하지. 예. 근데 다만 제가 봤을 때 이건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이건 MBC 시스템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그 얘기를 또 흘렸을 거 아니겠어요, MBC 내부인 내부 사람이. 아, 이거를 네. 나는 미디어를 기사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봤어요. MBC의 기사 송고 시스템이요. 네. 전국 MBC에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포항 MBC 기자가 송고한 기사를 서울 MBC를 비롯한 모든 지역사 구성원이 확인할 수 있답니다. 아, 그래요. 이거 말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심지어 제가 미디어오늘에 있을 때도
물론 이제 기사를 송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데스킹 자격이 있는 부장, 그렇지, 국장은 그 기사가 노출되기 전에 기자가 송고한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용이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심지어 미디어월도 그런데 당시 제가 국장으로 있을 때 정말로 민감한 이런 성폭력 사건이라든가 다른 어떤 민감한 사안 있지 않습니까? 약간 보안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안들은 기자가 직접 이 기사 송고 시스템으로 보내지 않고요. 예. 저한테 따로 단독으로 보냅니다.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서로 얘기를 하고 나서 최대한 확인하고 표현 같은 거 조율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올리기 전에 이제 등록을 하라 그랬거든요. 기사 송고 시스템을 통해서. 미디어오늘이라는 작은 매체도 그 정도는 하는데 이 MBC라는 이 큰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아무나 다 볼 수 있게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어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MBC 내에 포스코하고 유착된 그런 당연히 기자가 있죠. 그 올라온 기사를 보고 포스코 쪽에 이제 연락을 해주고 누군가가 유출을 했겠지. 누군가 유출을 했으니까 방송이 되기 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저 카톡을 통해서 네가 직접 이걸 욕을 하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건 포스코 측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만 MBC는 누가 이랬는지도 밝혀야 되지만 지금 이런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빨리 고쳐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예. 아, 그럼요. 누가 유출했는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겠네요. 모든 지역사의 구성원이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뭐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만큼 또 찾아내기가 그렇죠. 어려워 보이지. 그러니까 시스템 로그 기록을 최대한 들여다보겠지만 아, 그거 정말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이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미리 보도할 내용을 아는 것도 문제지만 정보 보고도 있잖아요. 정보 그렇죠. 보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취재하다가 기사거리가 될까요? 하면서 이제 올리는 정보 보고.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사실 보안 사항이 돼야 하는데. 그럼요. 완전... 예전에 우리 이상호 기자. 네. 그 형님이 그 저기 삼성 비자금 관련해서 뭘 올리면은 바로 삼성한테 이게 보고. 그래서 또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여기서부터는 저의 추정입니다. 어찌됐든 포스코에 있는 해당 부서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뭐 부서장이 직접 그거를 유출된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도 있고 혹은 밑에 있는 어떤 뭐 그런 직원이 뭐 받아봐서 부서장에게 보고를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은 있겠지만 최소한 이거를 밖으로 유출을 했을 정도면은 포스코가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럼. 기자라는 정보.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게 단순히 기사를 누가 유출했느냐 이거를 떠나서 이거는 그 최소한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사 송고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건 물론이고 이거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금원 유착. 맞아요, 이거. 금원 유착. 이거 매우 유착. 심각합니다. 예. 다 뚫려요, 이거 진짜. 이렇게 되면은 기사를 또 못 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가판 시스템이란 게 있어요. 사실상 없어졌지만 저녁 6시만 되면 이 가판 시장이 열리는데 어디 동아일보죠?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광화문. 거기에 내일 나갈 조간 신문들이 바닥겠죠. 1판에 1판짜리가 이제 나오는 거야. 그럼 거기에 내일 나갈 배달될 신문을 미리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개 이제 기업 관계자들. 봐. 자기네 신문에 대해서 아니 자기네 이제 기업에 대해서 나오는지 그 뭐 나쁘게 쓴 기사가 나오면은 바로 보고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기업하고 언론 사이에 심야의 야시장이 이제 거래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사가 빠지고 대신에 광고가 들어가고 네. 맞죠? 그때 그 현장 같은 거를 미디어오늘이라는 취재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이제 구경하러 몇 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난리입니다. 정말 생생한 얘기들이 어디 뭐 이를테면 사 이게 약간 중간이라든가 이면에 실린 거는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이제 홍보 담당자들이나 기업 담당자들이 난리가 나는 게 1, 2, 3면에 실렸을 때 그치. 특히 1면에 실렸을 때 예상치 못한 기사가 실렸을 때 그때는
아주 오래돼. 그때는 정말 그 담당자들이 거기서 동아일보에서 진짜 확인했을 그 시절이었거든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에요, 진짜. 몇 년도를 보면 될까요? 2000년 초반 막 이런. 2000년 초반이요? 2000년 초반까지 그랬지. 그때까지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가판 시스템이 있었고 한 2010년대에서는 없어졌지. 보통 이제 가판은 이제 없어졌는데 그게 아주 논란이 많으니까. 근데 그 아이서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신문을 미리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신문을 미르는 PDF로. 아니고. PDF로. PDF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조선일보인가 어딘가 하여튼 가판 시스템을 부활합니다라고 네, 한번 선언을 했다가 그게 굉장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동아일보 사업 앞에서 보면은요, 그 전화를 하는데 아마 이 최소한 간부들에게 전화를 하겠지. 그러면 이제 공개적인 장소에서 안 합니다. 약간 돌아가가지고 외진 곳에 가서 일명 가단에 영화 같네요. 일명 가단에 실렸는데요. 이거는 좀 미리 당기셔야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뭐냐면. 예정돼 있는 몇 달 뒤에 집행하기랑 광고 미리 당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맥락으로 해석되는 대화가 막 해요. 아, 그 당기라는 당기라는 말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언론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그러면 이제 광고로 거래가 들어오잖아요. 네. 어? 광고로 거래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광고를 받고 기사는 빼주고. 근데 이게 조삼모사인 게 그 기업에 A 기업에 할당되는 광고가 있잖아요. 총 금액은 정해져 있어. 총 금액은 정해져 있어. 다만 언제 집행할 것인지는 그 기업만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막 그 기업에 대해서 나쁜 기사를 쓴다? 그러면 광고가 들어오지. 기사 빼주고. 그러면 자기들이 돈 벌었다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결국? 그에 다 받아갈 돈이고. 총량은 예. 똑같았다. 그렇다. 그렇다 이거죠. 예. 놀아놨네요. 근데 만약에 연말에 그런 기사가 나오면 어떡해? 이미 그 기업에게 다 쐈고. 내년 초에 해줄게. 맞아, 맞아. 내년도 걸 미리 끌어오는 거야, 이거는. 내년에 올려줄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현금액을 뭐. 그렇겠네요. 실제로 그런 딜이 가능했던 거고. 야, 금언 유차. 그래요. 포스코도 아마 MBC에 상당한 광고주일 거야. 응? 광고 많이 하는 기업이죠, 포스코는. 네. 언론사에 많이 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왜냐면, 광고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집행하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도가 되기 전에 리포트의 제목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MBC와 MBC 기자와 혹은 이렇게 MBC 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이렇게 많은 기자가 이 리포트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충분히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네. 이거 MBC만의 문제 절대 아닙니다. 아이고 참 이 언론들이 너무 썩었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기업은 그러한데 검찰은 또 어떻습니까? 기업과 그 지금 언론 얘기를 했는데 검찰과 기업은 어때요? 아, 검찰과 언론은 어때요? 아 거기야 뭐 검찰은 광고비를 주진 않지. 대검찰청에서 뭐 광고 실린 건 못 보셨잖아. 정보를 주죠. 정보를 주죠. 정보를 주죠. 그 피의 사실. 피의 사실을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언론들에게 특종을 주고 또 사주의 어떤 민원이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 또 그 저기 검찰에서 또 해결해주는. 네. 없던 일로 만들어주거나 그런 일들. 네, 실제로 그 일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인, 어떤 언론사의 기자야. 평기자인데 무슨 사고를 쳤어. 형사적 사고야. 이거 뭐 틀림없이 기소돼서 감옥도 갈 수 있는 일인데 검찰에서 무마가 된 그런 일들 제가 기억합니다. 예. 이것도 언론과의 부당한 유착, 검언 유착이 되겠죠. 예. 뭐 검언 유착이 뭐 꼭 저기 어? 채널A 이동재하고만의 검언 유착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 언론들이 썩어빠진 거죠. 권력기관을 견제해야지, 비판을 해야지. 결탁을 해? 같이 이익을 공유해? 아이고. 그 상부상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정보를 주자면 수사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여론이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수사 결과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고 그럼 자기가 승진을 하잖아요. 어쨌든 수사 결과가 자기 쪽에 유리하게 되면 네. 그러면 그 정보를 받은 기자는 당연히 단독 보도를 할 거고 그렇겠죠. 단독 보도를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당연히 이 기자도 승진을 해요.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이게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이런 사안이 보도가 잘 안 됐거든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 네. 한마디로 이제 걸린 거지. 포항 MBC의 그 저기 그 포스코 관련 기사가 많이 납니다. 맞아요. 네. 왜냐하면 포항 제철이니까 포항 MBC 기자들이 아주 훌륭한 기자들이 많습니다. 맞죠. 그래서 거기서 저기 나온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원전 관련해서도 아주 센 기사 많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아주 뜻 있고 그 개념 있는 기자들이 많은 곳이 포항 MBC인데 그 기자 이름이 이제 장미쁨 기자라고. 요 관련한 기사 쓴 기자는 박성아 기자고. 네네. 그 원전 관련한 기사 쓴 분은 저 장미쁨. 미쁨. 미쁨이 뭐냐면은 미쁘다. 미쁘다. 믿음직하다. 네. 순한 글. 네. 네 그래요. 알고 봤더니 또 기독교인이야. 미쁘다라는 말이 또 성경에 나오거든. 잘 안 쓰던 말이긴 한데. 예. 자 그래요. 그 하여튼 그 쇳물 쓰지 말라. 네. 그 다큐. 다큐. 그 포항 MBC가 만든. 아. 맞습니다. 예. 그 아주 잘 만든 다큐예요, 진짜. 그 상도 받았고. 네. 예. 포항 MBC 이게 지역의 MBC가 좀 그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 지역 MBC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 MBC가 좀 많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네. 예. 하여튼 훌륭한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를 이렇게 포스코하고 엿바꿔 먹는데 쓰는 이런 쓰레기들이 있다는 점. 예. 네. 너무 통탄할 일입니다. 예. 최대집 회장을 보내가지고 그냥 뭐 들이받게 하고 싶어요. 그래요. 자 광고 좀 하고 우리 또 네.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PR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자 정권이 바뀌기 전 이명박 박근혜 시절부터 꾸준히 우리 편에 서서 후원과 광고를 해온 우리 편 판촉물회사. 정권이 바뀐 후에도 지금 네.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 PR이. 자, 내 PR은 내가 하는 사업을 PR하라 이런 의미에서 내 PR인데 자, 회사에서 거래처 선물이나 직원 선물을 고민하고 있는 동료들을 발견한다면 내 PR 관공서나 학교의 구매 담당자가 행사 기념 아이템을 찾고 있다면 내 PR 그리고 결혼, 돌잔치, 칠순잔치 답례품을 생각하고 있다면 내 PR 네, 그래요. 뭐 하여튼 판촉물 4만 가지가 넘습니다. 예. 이거 뭐 걱정하지 마시고 사은품 역시 4만 가지가 넘습니다. 어렵지도 비싸지도 않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인터넷 검색 포털에서 내 PR을 검색해 보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민닷컴이 아니라 내 PR로 접속하셔서 네.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내 PR의 창립 10주년입니다. 원후원유에도 10주년인데 네. 네. 10주년이기 때문에 회원이 되시면 더욱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만 가지, 아 4만 가지라고 했는데 네. 너무 3만 가지. 네. 3만 가지. 25%. 예, 3만 가지가 넘는 아이템이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4만과 3만 차이. 네, 네, 그렇습니다.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메시지를 제품에 인쇄하실 수도 있고 선물 포장도 가능합니다. 또한 내 PR은 2008년부터 15년째 후원을 이어오고 있어서 내 PR에 주문하시면은 매출의 일부는 소외계층과 불우이웃 그리고 우리 편 팟캐스트의 군자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요. 이왕이면 우리 편 내 PR 이왕이면 판촉물도 내 PR. 그래서 저 김용민이가 만약에 목사고시 합격하고 목사가 된다면은 아 수건 돌리나요? 판촉물 뭐, 취임식도 해야지 취임식. 아, 취임식. 담임 목사 취임식을 해야 돼. 어디다? 아 벙커원으로 바로. 벙커원 교회에서 이제 해야 네. 되는데 저는 뭐랄까 예전에 평화나무 창립할 때 그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했다 해가지고 위에 그 소금 있잖아요 네. 천일염하고 머리빛. 아 그 빛. 네. 머리빛을 드렸어요. 아니, 아. 빛을 드리기에는 후라시를 드리거나 그러면 단가가 너무 세지기 때문에 그렇죠. 머리빛으로 빛과 소금으로 네, 네. 네. 저는 뭘 할까 이번에는 뭐 할까 고민을 했는데 목사 김용민 목살 세상을 깨끗하게 닦아달라고 목살? 목살을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네. 내 PR 도장 찍어서 여기 박아서 목살을 드릴까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네. 네. 내 PR에서 할 생각입니다. 네, 여기 들어오시면 카테고리 엄청 많아요. 많아요. 보시면 되겠네요. 뭐 좋은 제품 진짜 많습니다. 부채도 있네요, 부채.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은품의 종류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게요. 예, 그래요.
이왕면 우리 편 내 PR, 이왕면 판촉물도 내 PR. 지금처럼 암울한 검찰공화국 시대에는 다시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망설이지 마시고 문의해 주신다면 커다란 연대의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산양 산삼 순백. 우리 이거는 네, 우리 김묘성 팀장님이 소개해 주시죠. 지리산 야생 7년근 산양산삼 100% 원액 그대로 담은 산양산삼 순백입니다. 산양산삼 순백 20ml 30병 한 박스에는 무려 30뿌리,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병당 한 뿌리가 들어있는 셈인데요. 매일 아침 산양산삼 한 뿌리를 드시는 것과 같은 7년근 산양산삼 100% 원액입니다. 이거는 지리산에서 자랐습니다. 1000m 고지에서 농약, 비료 없이 비바람과 이슬만을 맞으며 돌아가는 네, 산양산삼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고 자연이 키운 삶을 산양산삼이라고 말한다고 하네요. 동물이 씨를 뿌리고 자연이 키우면 자연산삼. 그리고 사람이 씨를 뿌리고 자연이 키우면 산양산삼.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고 즉 씨를 뿌리는 주체만 다를 뿐 자라는 과정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네. 또한 인삼과는 달리 산양산삼은 사포닌 함량이 압도적입니다.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자연산삼처럼 깊은 산속에서 토양의 기운으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리산 고지에서 자란 산양산삼은 그 색과 향이 더욱 강하여서 예로부터 10만 해들을 찾는 최고의 산양산삼입니다. 아하. 게다가 산양산삼 순백은 유기농 산양산삼 인증까지 받아서 더욱 안심할 수 있고요. 김용민.com에서 1+1 이벤트로 두 박스를 38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병 6천 원에 지리산 청정 고지대에서 자란 야생 산양산삼의 기운을 흡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로요 선물 하나 더 있는데 산양산삼 순백을 구매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산양산삼 침향환 요거를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다섯 알입니다. 예. 5환 딱 다섯 알만 보내드리니까요. 정말 귀한 분들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저기 산삼은 동물이 이제 씨를 가져와가지고 네. 뿌려가지고 자란 삼. 완전히 네. 인간의 손을 전혀 탁재한 건지도 하면 산삼이라고 하는데 산양산삼은 사람이 뿌리는 거예요. 네, 씨는 뿌리는데 네. 자생은 이제 혼자. 그렇지. 네. 그런 차이인데 큰 차이가 있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런데 가격은 대단히 저렴한 편이죠. 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이거를 네. 사은품으로 드릴까? 단가가 너무 싸다. 너무 많다. 저는 사은품으로는. 좋아. 아우, 찐이네요. 찐이에요. 네. 네. 한 뿌리가 하나씩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네. 원래 산삼진 99였잖아요. 네. 이게 지금 100, 근데 100% 원액이어서 산삼 순백으로 이름이 바뀐 거거든요. 그렇지. 맛이 완전 달라졌어요. 더 좋아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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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저기 또 어르신들께 최고의 선물로 이게 좋을 것 같고 어르신뿐입니까? 건강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산양 산삼 순백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구매와 사랑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정상근 기자님. 네, 저는 몇 주 전부터 좀 언론계에서 굉장히 좀 시끄러웠던 이슈였는데요. 그 기자 한 명이 이게 창원에 예, 경남도청을 출입하는 기자인데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네. 기자가 네 국민일보 소속이었고요. 이 창원 지역, 그러니까 경남도청에 출입하는 지역 주재 기자이고요. 네. 네. 이 양반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이 창원 지역에서 이제 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업자한테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이 12억 원이나 그러니까요. 네, 됩니다. 12억 엄청난 큰 돈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본인은 이제 사기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뭐 실체적 진실은 뭐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현직 기자가 이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례적이어서 그렇지. 저 언론계에서 지금 큰 논란이 됐고 이게 좀 많은 언론계 인사들이 뭐 충격을 좀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사건이 좀 언론계에서 좀 다시는 좀 벌어지지 않아야 할 사건임은 좀 분명하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론사 한 페이지에 꼭 기록이 돼야 되는데
다만 이 사건을 좀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론계에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개인의 일탈로 끝일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이 사람 개인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깨름칙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당장 이 사람 이전에 이제 김만배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 그렇지 네. 머니투데이 또 그 이전에 이제 송이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요. 조선일보에서 이제 대우조선의 양 예, 요트 타고 다니면서 이제 그 향을 받았던 그 기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끝내버릴 일이냐, 치부할 일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12억이라는 액수가요, 지역에서, 큰 돈이에요, 큰 돈. 굉장히 큰 돈이고, 뭐 서울에서도 굉장히 큰 돈이죠. 네.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많은 언론인들이 뭐 이제 그 취재원들로부터 이제 밥도 사 먹고 뭐 밥도 사주고 또 사 먹이고 또 이제 가끔 이제 촌지를 받는 기자들도 있고 그치. 그렇지만 이 대체로 그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한 그 한 몇십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 촌지는 12억이라니.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기자이기 때문에 내 기사를 잘 써주십사 하고 준 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한테 왜 이 돈을 줬을까? 이 고민을 해보면은 브로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돈을 준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브로커라는 역할을 하기에 그 브로커라는 역할은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배경을 이용해서 브로커 역할을 맡겼다는 건데 이 사람은 이제 기자, 국민일보 출신 기자라는 거고 근데 요새는 또 기자가 워낙 많으니까 단순히 기자 한 명으로서 역할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사람이 기자 외에 가지고 있는 다른 지위 요거를 한번 봐야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 경남도청에 출입하는 중앙언론사 기자단의 간사 역할을 하고 있다. 아, 중앙언론사. 네. 국민일보도 중앙언론사. 중앙언론사죠. 예. 사실 저도 이제 지역신문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이 지역에 있어서 중앙언론사는 굉장히 각별한 네, 지위를 지니고 있어요. 사실 지역언론사라고 해도 그 지역분들이 지역신문 많이 안 보시잖아요. 네. 관공서만 들어가는 신문인데 네. 네. 그러니까 지역분들이 많이 안 보시고 이제 지역분들의 여론을 많이 좌우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중앙언론사의 보도이고 이제 포털에 그 언론 뉴스를 공급하는 그 언론사의 뉴스들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앙언론사 기자들은 굉장히 좀 지역 정가나 지역 공직 사회에서 굉장히 각별해요. 근데 그 경남 도청에서 이 중앙언론사들의 모임에 이 회장격인 간사를 이 사람이 맡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그 브로커로 썼던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그 지위가 그러니까 그런 좀 막강한 힘을 가진 지위가 계속 필요한가?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위는 충분히 있는데 이 지위를 악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특별히 이제 언론 활동에 있어서 이 지위가 그렇게까지 크게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이 시스템을 유지를 해야 되냐라는 좀 질문을 좀 언론계 내부에서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경남도청 이 중앙지 기자단에서 지난 16일에 이제 입장문을 냈는데 여기서 어떤 입장문을 냈냐면 기자단 모두가 도의적으로 깊은 책임을 느낀다. 이 일을 계기로 이 기자단 회원 모두 언론인 윤리 강령을 깊이 되새기는 기회를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떨렁 그렇게. 네. 깊이 되새기는 걸로. 깊이 되새기는 걸로. 네, 되새김질하는 걸로 이제 끝났는데. 뭐 근데 이 기자단에서 그 이 문제의 기자가 그 수사에 착수가 된 시점이 1월이었는데 올해 1월. 이 수사가 착수가 된 이후인 올해 4월에 다시 또 간사로 추대를 했단 말이죠. 선출이 됐어요. 소문 날 만큼 났을 텐데. 아유, 소문 날 만큼 났죠. 다 알고 퍼지는 거지. 그거 금방 알죠. 결국은 이제 방탄 간사를. 아니 진짜로 예. 그거는 그걸 기자들 지역 사회 같은 경우 소문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미 다 퍼진 상태에서 다시 간사로 선출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조치죠. 그렇죠. 이제 방탄인데 결국은 이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카르텔을 형성을 해왔던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지 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도 간사로 뽑았다라는 거는 이 기자단에서 일종의 이제 보호를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기본 그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기자단,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의 존재 자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도의적 책임만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개인의 일탈로 그냥 잘라버리고 우리는 그냥 아, 걔 친구니까 좀 우리도 좀
아, 뭐 미안하긴 하네.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치부를 해보고 넘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그 경남도청 중앙직 기자단의 방식은 앞으로 국민일보를 출입기자단에서 빼겠다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 손절하는 걸로? 영구 제명. 네. 앞으로는 영원토록 못 들어오는. 아니 근데 국민일보 기자들이 다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이 기자는 영구 제명인데. 네. 솔직히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웃기죠. 자기들이 뭔데 네. 국민일보한테 출입하라 말아요. 국민일보 기자들이 다 그렇지도 거죠, 않은데. 그리고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 기자단 중에 또 다른 간사가 뽑혔을 때 그러지 말라는 법은 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 중앙직 기자단 간사라는 중앙직 기자단이라는 임의 단체를 조직해서 이 간사라는 사람을 뽑아서 이 공직 사회에 마치 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지위를 부여를 해놓고 요 지위는 그대로 유지해놓고 그냥 사람만 바꾸겠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한동안 그들은 조심을 하겠지만.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기자단을 해체하는 것이 여기에 대한 반성으로는 가장 적절한 해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이 경남도청의 중앙직 기자단도 그렇고 뭐 다른 이제 언론 단체들도 그렇고 이 그냥 이 개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비판을 하고 우린 앞으로 돌아보겠다, 뭐 반추하겠다, 뭐 계속 이제 이제 주의하겠다. 그냥 요 정도 얘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큰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론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네. 그래서 또 그냥 뭐 김만배, 송이영, 뭐 또 이 사람 이런 식으로 그냥 개인의 일탈 그렇게 좀 치부하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경남에서 국민일보를 두려워할 공직자가 있을까요? 경남에서 국민일보의 그 뭐 파급력, 영향력. 김용민 TV보다도 못할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닦아놓고 얘기해가지고 김용민 TV보다 못하다는 말은 김용민 TV도 별 볼 일 없지만 국민일보는 더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중앙일간지가 안 그렇겠어요. 다 똑같아. 단지 이자들이 고위공직자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죠.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힘이 있어 보이는 거지. 솔직히 우리나라 레거시 미디어 언론사 기자들 중에서 누가 그 뭐 내가 기사 한 줄 썼다고 막 그냥 공직자들이 바들바들 떨고 그러겠어요. 또 모르겠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뭐 악영향을 받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뭐 기자들 기사 하나 때문에 그 뭐 정말 그래도 공직사회에서는 굉장히 좀 파급력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언론사라든지 위 사람들, 이거 저 보는 사람들. 예. 아 이거 보면서 참 야 이게 결국에는 이 이제 언론들이 좋은 기사로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뭔가 야바 위짓을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이제 삥 뜯는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의 존재감을 지키는 시대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야, 참 기자들이 이런 쪽팔린 짓을 하고도 말이죠. 뭐 간사를 계속 맡겠다, 뭐 또 계속 기자 행세하고 다니고. 한국 언론이 갈수록 이렇게 망가지고 있고 추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기사를 보니까 참 이게 뭐 참담한 수준까지 추락했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뭐 과거처럼 이제 기자단이 이제 어떤 정보를 독점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워낙 이제 정보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기자들이 일반 시민분들보다 정보를 더 모를 때도 있고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기자단에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 결국 이제 정보가 권력인데 뭐 결국 이제 뭐 그 정보에서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기자단이라는 조직 안에서 자기들이 이 어떤 정보를 독점하려고 하고 그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 좀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민 기자님 간단하게 하나 좀 얘기할 게 그 기자단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뭐 법조 기자단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근데 기자단과 관련해서 여러 뭐 문제제기도 있고 비판도 있고 폐쇄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많지만 최근에 그 윤태곤 실장이라고 의제와 전략그룹 도모와 정치분석 프레시안 기자였던 프레시안 기자였죠. 관훈전을 여름호에 대통령실의 출입 매체 구조조정이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 글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를 그 제안한 이유는 출입 매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보도의 질도 떨어졌고 출입 매체 수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기자들의 어떤 질문 수준도 떨어졌다. 같이 떨어졌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른바 좀 거칠게 제가 이 윤태곤 실장의 글을 요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출입 매체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금 수를 좀 어느 정도 좀 솎아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뭐 질문의 수준도 밀도 있게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지금은 중구난방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혼선이 좀 빚어진다. 그러려면은 수를 줄이자. 수를 줄이자.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어로 이제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 지금 질문하는 사람들이 비단 그 레거시 미디어 언론사 소속이어야만 합니까? 모든 시민에게 질문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야 이 사실 헌법 정신에도 맞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언론사 기자들이 많고 또 언론사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질문의 수준이 떨어진다. 그러니 그 되는 언론사들만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언론사만 발언할 수 있게 질문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정말 행적이고 이렇게 반동적인 견해를 저는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윤태곤 씨가 했단 얘기예요. 이제 그 기고를 했어요. 네. 근데 제안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 엘리트 의식이지. 근데 속간에는 그렇죠. 주체가 대통령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 논의를 거. 하게 되면은 네. 당연히 그 주체는 대통령실 위주로 갈 수밖에 그러면 없고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자단 기자단의 입김이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는 역으로 한번 묻고 싶은 게 그러면 속간내고 예전과 같은 어떤 그런 시스템 종편이 막 들어서고 네. 인터넷 매체가 막 들어서기 그 전에 어떤 그런 적은 수의 어떤 출입 기자 매체 기자단으로 꾸려지게 되면은 네. Q&A가 밀도가 있고 수준이 높아질까요? 좀 사실 좀 당황스럽죠. 저는 그 글을 원글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뭐 어떤 생각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요약한 그러니까 저도 미디어 오는 기사만 봤는데. 그 미디어오는 기사에 나왔던 내용, 그 선배가 요약한 내용만 딱 추려놓고 보면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전형적인 엘리트주의. 엘리트주의예요. 네, 엘리트주의예요. 엘리트주의.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자, KBS 기자가 들어와야 질문 수준이 높아진다라는 건데 한마디로 그럴 보장이 어딨냐는 거죠. 아니 그러면 딱 켜놓고 얘기해서 기자단 중에 그나마 가장 매체 수 적고 네. 정말 폐쇄성이 거의 세계 탑 10, 탑 10이 아니라 탑 3 안에 드는 대한민국. 법조 기자단 매체 수 엄청 적거든. 그리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아이고 수준 높네요. 아주 그냥. 예?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저기 뉴스타파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당연히 열린국감 TV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윤태곤 실장님이 얘기했던 게 이제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딱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즈 기자가 들어오고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들어오고. 근데 사실 그 미국의 신문 시스템 채용 과정이랑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약간 좀 지역 신문을 통해서 오랫동안 좀 경력을 쌓아오거나 뭐 특정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낸 기자들이 스카우트되는 구조로 인력이 채워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연차 기자부터 공개 채용을 해가지고 그쵸. 그 기자들을 육성하는 시스템이에요. 네. 미국은 절대 신입 기자들이요. 뭐 뉴욕타임즈나 워싱턴포스트 바로 못 들어갑니다. 로컬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물론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도 로컬 뉴스지만 네. 로컬 지역신문이지만 진짜 저 밑에 거기서부터 경력을 쌓아가지고 계속 경력 기자로 그, 채용되는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대로 정도를 걸어온 분이 바로 우리 정상훈 기자. 그러게요. 저요? 아니요. 지역 언론에 있었다고 그랬잖아. 네. 지역... 그 지역 언론에 있겠지. 근데 뉴욕타임즈 못 갔잖아. 예. 네. 그래, 영어 못해요 저는. 저는 이 윤태곤 실장이 프레시안 기자로 있을 때. 아 프레시안은 들어갈 수 있겠어 거기? 청와대 출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기준대로라면은요. 프레시안은 물론이고 프레시안도. 청와대 출입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생 매체였는데 그때? 그렇지. 참여정부 때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장벽을 허물어야지, 그 기자와 비기자의 장벽을 허물어야지, 레거시와 뉴미디어의 그 장벽을 허물어야지. 지금 장벽을 쌓자고 주장하는 거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좀 밀도를, 그 기자회견의 질의응답의 밀도를 높이는 건 필요하죠. 어쨌든 그렇죠.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이 방송되는 시간은 제한돼 있으니까 필요한데 좀 다른 방식으로 구성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 참여정부 때, 아니 문재인 정부 때도 막 그냥 뭐 아무나라고 하니까 좀 아무나 시켰더니 마이크 잡고 근자감이나 그러나고 일단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말고 그러면 대통령실하고 공유 안 해도 그냥 기자단끼리 그 뭐 그럼 원하고 싶은 거 물어보고 싶은 거 하나씩 다 얘기해 보자라고 얘기해서 뭐 가장 많은 질문 순서대로 뭐 공통 질문을 해보던가 아니 3프로 TV 네. 거기 밀도가 없었어요? 대선 과정에서 그렇지 네? 그리고 제가 국물 없는 기자회 우리 묘성 장군님 오기 전에 네. 계속 김웅민 선수하고 정상근 선수가 같이 한 얘기가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아, 제발 그 신년 무슨 기자회견 이런 거 하는데 네. 그 제발 좀 청와대도 좀 발상 전환해라. 한번 그냥 청와대 출입기자들이랑 했으면 신년 출입기자 말고 이를테면 라디오 시사 프로 진행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 모아놓고 같이 한번 하고 그리고 좋다, 좋아요. 1인 유튜버 모아놓고 한번 하고 네. 그렇지.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누가 잘하는지 비교를 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제가 오바마 전 대통령 미국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대통령 현직 대통령일 때 그 미국에서 유명한 팟캐스트 있어요. 네. 그때 당시 팟캐스트 진행자가 자기 창고 빌려서 거기서 팟캐스트 방송을 만들거든요. 네. 거길 갔어. 직접 본인이 갔다고. 그럼 네. 거기서 인터뷰해가지고 방송 내보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서 얘기할 그렇죠. 수 있는 거죠. 그게 왜 안 되냐고. 저기 예전에 그 대선 때 경선 때 그렇게 한번 김용민 TV에 나오려고 했던 보수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황교안이라고. 그러다 주변에 있는 황교안의 지인들이 그렇게 황교안을 말려가지고 결국 무산됐군요. 네. 무산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아니 나왔으면은 굉장히 판을 흔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아, 하여간 뭐 참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국민 투표를 한번 해보자. 뭐 강진구도 올리고. 최경영도 올리고 다 올려서 투표로 해가지고 질문할 사람들을 한 10명 추려가지고 보내자. 나 그럼 동의를 해요. 이상형 월드컵처럼. 그렇게 해서 뭐 가서 질문하면은 얼마나 또 관심도도 높을 것이며 또 밀도도 높겠어요. 그런데 소속사가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서 소속사로서 자랑할 수 있는 언론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뭐 또 한다면 다 메이저 언론사들일 텐데. 아이고 정말 참. 그래서 내가 아는 그 윤태곤 씨가 맞나 싶습니다. 그럴 분이 아닌데 왜 그러나. 네. 그래서 저도 좀 원고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뭐 어떤 취지에서 하신 말씀인지. 근데 어찌됐든 문제의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왜 그런 제안을 했는지는 알겠는데 제안의 해법이라든가 내용을 보면은 미디어 소개된 내용만 보면은 아 요즘 시대에 맞지 않다. 상당히 좀 과거지향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국물 없는 기자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네. 김용민이가 이제 뭐 더 이상 화를 내거나 막 급발진하거나 안 그러죠. 네 오늘은. 오늘은 아니 과거에도 올해 들어서 목사가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서 욕도 네. 안 해. 욕도 안 하고 있어요. 왜 맨날 욕한 것 같죠, 근데? 그러니까. 자꾸 방송이 끝나면 그쵸? 욕을 계속 들은 것 같아요. 생각해 방송을 직접 보면 아무도 욕한 사람이 없는데 계속 욕을 들은 것 같아. 그래요. 아유, 많이 그 갱생을 했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김미호성 팀장님도 수고하셨고 네. 우리 저 민동기 기자님, 정성윤 기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고 김용민이도 고생했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